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고향이 충남 서산인 서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국민의회는 총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됨을 내외빈께서는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다음은 제 화성시 충청향후회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200만 충청향후회원들을 이끌고 계신 중앙회 정기혁 총재님을 소개합니다. 충청향후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영인식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충청향후회 김성환 부총재, 김지환 사무총장님, 장동희 총국장님을 일괄 소개합니다. 80만 화성시민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고향이 충남 서산이신 서철모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에 활동 중이신 송옥주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성애 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경기도 의회를 책임지고 계신 오진택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의회 김인순 도의원님을 소개합니다. 80만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시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호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은범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기업인들의 수장이신 고향이 부룡이신 상공예도 박상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19만 자원봉사 자리를 이끌고 계신 우리 괴사 출신의 이정권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특수임무자회 홍성 출신의 이완영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고향이 서산이신 한국기체장애인 화성시 지회 이종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 고향이 진천이신 이일로 송산 면장님을 소개합니다. 본강 호남향회장 김상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한국노인 장기협회 화성지회장 최평복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요. 누락된 분은 별도로 추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